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이용훈 관장입니다. 요즘은 도서관마다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열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더 좋은 행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찾아간 도서관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를 열고 있었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곳. 바로 중랑구 면목로에 위치한 면목정보도서관입니다. 엄마와 친구의 손을 잡고 세미나실에 모인 아이들의 표정이 무척 들떠 있네요. 면목정보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아이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렸던 이유가 있었네요. 이제 환상의 세계로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박수가 터집니다. 아마 오늘 밤에는 마술사가 되는 꿈을 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벌써 다섯 번째인데요. 그동안에는 주로 이렇게 외부 공연팀을 섭외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무대를 장식하면서 행사에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무대 경험이 많지 않은 아마추어들에게 이런 공연은 떨리기 마련일 텐데요. 그래도 정말 진지하게 정성을 다해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참여 대상들이 아이들이라 좀 아이들이 좀 쉽게 즐길 수 있고 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곡들을 많이 준비했고요. 네. 연주 잘할 수 있게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네. 코드 하나로 아이들을 춤추게 할수 있다니 보통 재능이 아닌데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네, 공연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12월에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계속됩니다. 중랑구민이라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